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북로의 밀착으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온더스팟에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실시간으로 외신을 타고 생중계가 돼서 네. 북한과 러시아의 그 밀착, 친밀 관계를 네. 전 세계에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분명히 두 국가의 밀착 관계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어떤 그런 홍보 효과를 노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라간 두 나라의 관계, 이거는 네,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또 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협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네네. 포괄적 동반자 협력 관계,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급인 관계를 규정할 때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가장 지금 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961년에 이 당시 소련과 북한이 이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협정,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이제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국제 질서가 해체가 되고 소련이 붕괴가 된 다음에 러시아가 이 협정을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군사 동맹을 다시 복원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이후에 뭐 가장 초밀접 관계로 지금 진입했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발언만 놓고 보면은 푸틴은 뭔가 그런 의무를 약간은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고 그리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 말을 좀 반복했던 것을 보면은 무슨 전략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더라도 양국 간의 관계를 정말 군사 동맹까지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북한이 조약에 대한 전문을 이례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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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만에 네. 공개를 했거든요. 네. 지금 막 나온 건데 네.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네, 네, 네. 한쪽은 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네. 원조를 제공한다. 네. 네. 자동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지체 없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의무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는 뭐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조약이다, 협약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다른 어떤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더라도 뭐 자동적으로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파병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어요.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협약을 양국가가 체결했다라고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군사적 협력 의지 이거를 밝혔는데 실제로 북한에게 어떤 핵이라든가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그런 의지일까요? 이제 그 부분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약이라든지 포탄, 단거리 미사일 정도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기술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과 온도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아직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최첨단 기술력인데 이런 것을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총탄 받고 탄약 받고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받고, 그러니까 등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푸틴이라면 조금 김정은의 마음을 더 애태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탄을 조금 더 많이 달라. 그러면 그런 거 좀 생각해 볼게. 그리고 뭐 기술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잘라서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맛배기로 좀 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걸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도 뭐 레버리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동이 난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면은 사실 뭐 그런 기술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조금 더 줘. 뭐 이제 이런 뭐 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서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밀착해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푸틴하고 김정은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의 정면으로 네, 네, 이제 네, 대항하는 네. 그 메시지를 강하게 했는데요. 네, 네. 북한은 네. 정상 국가로 치켜 세우면서 네, 이제 본인이 네. 주도하는 질서로 네. 뭔가 주축국으로 끼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제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뭐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면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뭐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창출하고 관리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런 뭐 국제 질서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국제질서 하에서 번영을 구가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에요. 기존의 질서를 수정해서 다시 좀 고쳐쓰자.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국가들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수정해서 자기들 구미에 좀 맞게 고쳐쓰자라는 국가들이 수정주의 국가들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중국은 조금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조금 왕따 국가 내놓고 이런 질서를 조금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냉전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문건을 살펴보더라도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가 붕괴가 됐었을 때 북한은 멘붕에 빠졌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순차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었었을 때 정말 큰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더 가열차게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국가 이익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니까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큰 기회 요인으로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과 러시아만 하더라도 뭐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신냉전의 국제 질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유엔 결의안에도 자기네들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여러 종류의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엔 결의안에 참여를 했었을 때 북한에게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레버리지를 갖다 작동을 시킨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에 빗자도 안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 수정주의 국가 진영 중국과 러시아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국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런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의 밀착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런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아우루스 품을 또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듯이 외국 제재를 깨트리면서 하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등에 없고 북한은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다섯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비토 권한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유엔 이 결의안 제재에 러시아가 동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놓고 그런 결의안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제재위원회의 이 전문가 패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가 패널에서 그럼 이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써가지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폐지가 돼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게 큰 이 정치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북한은 이제 점점 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예. 이런 행동으로 양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도발을 더 좀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요? 조금 속셈이 복잡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내는 뭐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제 질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같은 진영입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이라면은 지금 같은 진영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중국은 이제 저런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통속으로 이제 그 같은 국가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자기네들은 정말 뭐 정상 국가이고 많은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갖다 지금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런 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정말 대놓고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마냥 편들 수는 없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과 싸우더라도 링 안에서 싸우고 싶어 해요. 링 안에서 뭐 치열한 이종격 투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도 룰 가지고 좀 싸우고 싶어 하거든요. 야, 북한이랑 러시아는 아예 링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 링을 갖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와 조금 거리를 두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관리해왔던 현존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과 합당하는 것이에요. 전략적으로는 같이 가지만 각급의 정책, 전술적으로는 조금 차원이 뭐 차이가 날 수 있든지. 미국은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어느 정도의 위기로 지금 다가올까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정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엄청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하나 딱 부족한 부분이 재래식 무기가 조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지금 북한이 다 메워준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제는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군사력을 갖다 우리가 확보했다, 억지력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두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대기권에 진입한 탄두를 유도해서 미국의 뭐 워싱턴 DC라든지 뉴욕을 갖다가 타격을 하겠다. 이 유도 기술이 필요한데 유도 기술도 아직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러시아가 지원을 해서 정말로 거의 완성체, 그러니까 이 ICBM이 정말 이 완성체가 된다면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니까 큰 지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우리는 또 한미일 이 공조가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가운데 끼어가지고 또 다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죠? 뭐 합당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싫죠. 저도 싫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국가가라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이고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그런 진영화를 늘 수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냉전까지 포함해서 강대국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는 편먹고 싸워요. 근데 한국은 우리는 싫으니까 그냥 균형자로 좀 가자.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책임하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기초에 오히려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런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 민주, 법치,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존중받는 그런 질서, 그리고 항행의 자유,
교역의 자유가 보장받는 어떤 그런 질서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가이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수정주의 국가들이 연대를 강화해서 도전을 가해 오는 것을 한국은 방지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되 뭐 정책 각급에서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정주의 국가들과도 그렇게 뭐 아주 척을 지고 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략적인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런 어떤 도전에 응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